네, 오늘은 반려동물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많이 다 알고 계세요. 그 종류나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은. 근데 실제로 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먹었을 때 병원에 오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시죠. 그게 너무 궁금하시다는 얘기가 있어서 슬프지만 먹어선 안될걸 먹어버려가지고 결국 치료를 받은 과정, 그리고 어떤 예우를 가졌는지 이런 것까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트는 사실 이렇게 다섯 가지예요. 네, 초콜릿, 양파, 포도, 마카다미아, 자일리톨. 하나씩 한번 그러면 그 먹었던 직내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콜릿이고요. 초콜릿은 사실 굉장히 많이 오는 편이에요. 실제로 초콜릿 안에 있는 이런 카페인이나 테오브로민 뭐 이런 성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거고, 신경계 자극이 굉장히 심하면서 결국에는 뭔가 영양 요소가 됩니다. 이때 실제로 그 먹는 양 정도에 따라서 독성의 정도를 저희가 판단해놓은 기준이에요. 근데 사실 그냥 쉽게 말해서는 적은 양이더라도 사람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한 조각 정도만 먹더라도 사실상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양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증상 자체는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 직내에서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살짜리 여자아이가 푸들이었어요. 7kg 정도나 되는 아이였는데, 내원 1시간 전에 초콜릿을 반 봉지 정도 먹었어요. 그렇게 많이 먹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집에서도 수차례 구토를 보였어요. 몸을 근데 계속 떨기 시작하고,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불안불안한 느낌 때문에 데려오셨습니다. 그 초콜릿은 여쭤봤더니 그냥 쿠키 제조할 때 쓰는 밀크 초콜릿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온 이후에도 아이는 계속 지속적인 떨림 증상을 보이고, 침울림도 보이고, 막 빙글빙글 돌고 굉장히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 아이의 정도는 초콜릿 중독이 어느 정도 단계일 거냐라고 한다면, 보통 적은 정도의 수준의 증상을 보인 애들은 단순히 그냥 구토를 하거나 아니면 좀 설사를 하거나 하루 이틀 정도 잘안 먹다 회복하는 정도의 증상들을 보인다면, 좀 중환 정도가 되기 시작하면은 심박 자체가 굉장히 빨리 뛰어요. 그래서 얘 가슴에 손을 대보면 공탁공탁공탁 하는 게 느껴지시고, 얘가 정신이 없어요. 그냥 막 혈압이 올라가고, 도저히 막 저희 카페인 엄청 먹었을 때 기분처럼 하이가 된 상태가 굉장히 심하면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근육 떨림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여기서 더 심해지는 상태가 간다면 그때는 경련을 하거나 코마 상태에 빠지거나 실제로 정말 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중추신경계 상태에 따라서는요. 지금 우리 아이는 중등도 상태 정도 됐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고혈압과 근떨림 이런 것들이 뚜렷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병원에 왔을 때 처치는 이미 구토로 해서 나올 수 있을 만큼은 이미 다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추가 구토를 더 유발하지는 않고, 나머지 들어가 있던 초콜릿이 조금이라도 흡수를 덜할 수 있게 활성탄을 투여하면서 빠르게 대사를 시키기 위해서 수액을 같이 처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전도를 좀 붙여줘가지고, 너무 빨리 뛰고 있는 이 심장의 파형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는 걸 모니터하기 위해서 파형 모니터를 같이 했고, 중간중간에 혈압을 계속 체크해줬어요. 아이는 하루 동안 거의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밥도 잘못 먹고 계속 그냥 빙글빙글 돌고, 심박수가 보통 애들 한 120회 정도에서 130회 정도 뛴다면 분당 200회 이상의 굉장히 빠른 심박을 계속 보이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처치만으로도 만 하루가 지나기 시작하니까 심박수가 이제 180회, 160회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혈압 처음에는 160 정도로 정상보다 높았다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변을 봤는데 정상병 형태긴 했는데 초콜릿 향이 제법 섞여서 이미 흡수가 어느 정도 되었었던 게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결국 다음날 정도에 하루 정도 더 있으면서 잘 회복하고 나가기는 했어요. 근데 병원 내에서 그런 처치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거인 만큼, 초콜릿은 사실 먹으면 이런 아이들 중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근육 떨림과 이런 무서운 증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시고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양파와 마늘입니다. 마늘도 비슷한 양상들이 생겨서 같이 넣어놓긴 했는데, 대체로 양파를 더 주의 깊게 생각하시고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양파는 사실 단순히 양파, 대파, 쪽파, 마늘, 부추, 달래까지도 다 이 양파의 어떤 문제가 되는, 사실 적혈구라고 하는 피 속에 있는 산소를 운반해주는 적혈구를 산화적 손상을 주는 게 양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런 물질들은 전부 다 그런 산화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먹는 양은 5g 정도면 충분히 이미 독성이 일어날 정도로 많은 양을 먹지 않더라도 아이들에서는 독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애들에 따라서는 그 독성에 따라서 혈뇨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소화기 증상 이런 것들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처치나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증례를 통해 이번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 예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짜장면을 먹었죠. 네, 8살 된 남자아이 믹스였어요. 귀엽게 생긴 그런 아이였는데 병원에 왔을 때는 굉장히 창백하고 기력 저하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점막을 열어보니까 바로 창백한 점막이 바로 보였어요. 집에서도 며칠 전부터는 이제 전혀 안 먹기 시작하고 반응도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집 앞에 간짜장을 놔둔 적이 있었다. 며칠 전에 다 먹고 남은 간짜장 소스 있죠, 그것들을 좀 놔뒀는데 그거를 잠깐 나가서 먹었을 수는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셨어요. 근데 병원에 왔었을 때는 조금 있다가 혈액성 요까지 보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적혈구 용적이 정상 35% 이상 나와야 되는 아이인데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빈혈이 심했고 탈수와 점막 창백이 뚜렷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했었을 때 이런 것들이 적혈구 앞에 붙어있는 헤인즈 바디라고 하는 이런 손상된 거를 보여주는 어떤 소포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의 변성이나 활용이 된 게 적혈구가 상당히 많은 모습들, 이걸 다른 염색으로 봤을 때도 뚜렷하게 산화적 손상이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사실 수혈을 해줬고요. 수혈을 통해서 11%였던 걸 25%까지 만들어줬었어요. 그랬더니 25%, 28%, 30%로 점차적으로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확인이 됐었고요. 그래서 다행히 큰 무리 없이 재생 반응이 있다는 걸 평가했었기 때문에 수혈 이후에는 몸 회복만 잘 시켜가지고 잘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양파도 먹은 양이 정말 많다면은 2, 3일이 지나면서 그 깨지는 정도가 상당히 많아지고 빈혈이 심했을 때 다운되면서 쇼크에 빠져버렸는데 너무 늦게 병원에 내원하시거나 눈치를 너무 늦게 채시는 경우에는 수혈의 그 타이밍을 못 갖고 바로 떠나게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는 사실상 아이들이 양파만 놔두면 안 먹어요. 근데 항상 햄버거에 있는 어떤 소스에 양파들이 들어있는 조각이라든지 피자에 있는 조각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같이 간짜장 소스라든지 이런 거 있는 양파들을 먹는 게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은 꼭 잘 치워주셔야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포도입니다. 네, 포도 굉장히 위험한 걸로 알려져는 있는데 사실 기전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포도 알이 문제냐, 그러니까 실제 먹는 알이 문제냐, 껍질이 문제냐, 아니면 건포도는 괜찮냐, 즙은 괜찮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는데 전부 다 안 됩니다. 어디가 정말 문제인지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여기도 적혀있는 대로 모든 와인이나 주스 타입까지도 전부 다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포도 성분이라면 가장 큰 문제는 급성심부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사망할 수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먹는 걸 조심하셔야 되고, 그럼 먹는 양은 어느 정도가 위험한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정말 위험한 용량이다 라고 적어놓은 거지만 실제로는 어떤 아이들은 한 송이를 다 먹어도 멀쩡한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체 차이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반려동물에서도. 근데 어떤 아이는 정말 하나를 먹고도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먹는 게 좋고 한 알이라도 먹었으면 배출시킬 수 있다면 배출을 시켜버리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실제로 증상은 뭐 강아지, 고양이 가릴 거 없이 다 문제가 되고요. 급성심부전이 온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변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 싸고 그러면서 컨디션 저하가 오기 시작하는 게 가장 특징적입니다. 예후가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사실. 제대로 흡수돼가지고 우리 애가 문제가 되는 애면 사실 사망할 수 있는 경계 범위가 이 정도나 되는 거예요. 치료를 제때 적극적으로 받지 않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의 경우에는 정말 접촉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이 아이는 저희 병원에 10개월 때 왔는데 이제 웰시콕이다 보니까 체격은 제법 컸어요. 13.5kg짜리 아이였는데 사실 구토설사를 주증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소화기 증상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이틀 정도 입원 관리를 받고 있었는데 차도가 그렇게 좋아지는 모습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초음파 한번 다시 봐보자 라고 하고 초음파를 다시 검진을 해봤는데 신장이 이 나이에 있을 수 있는 신장의 모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호자분께 재문진을 다시 해봤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고 계셨었어가지고 아직 10개월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을 키우신 지가 오래되지 않으셨어가지고 건포도가 문제가 될 줄 모르시고 건포도가 섞인 빵을 간식으로 며칠 전부터 그냥 주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 그런 정보 없이요. 그래서 그걸 알고서 저희도 급작스러운 마음을 가졌죠. 병원에서도 처음에는 사실은 소화기 증상 위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소화기 증상에서 시작을 했었지만 그래서 소화기 쪽만 포인트로 보다가 나중에 놓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꼭 중간에 이렇게 필요하다면, 증상이 완화가 안 된다면 좀 더 초음파나 이런 검진을 추가적으로 함으로써 뭔가 정보를 얻으시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콩팥이 원래는 거무스름한 느낌으로 약간만 여기보다 조금 희끗희끗한 정도만 있어야 될 부분인데 하얀 알갱이가 테두리의 오른쪽 왼쪽 다 신장에 박혀있는 듯한 느낌으로 뭔가 변성이 많이 됐어요. 이런 특징을 보이는 거는 사실은 포도를 먹었을 때 급성 신부전이 오는 경우나 아니면은 강아지에서 겨울철에 부동액 먹어가지고 애들 문제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급성신부전 오는 그런 아이들의 신장이 딱 이런 모양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 저희가 의심이 돼가지고 혹시 포도나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았었냐라고 문진을 다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랬기 때문에 콩팥 수치를 그 다음에 확인했을 땐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였었고 그래서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혈액투석을 실제로 이 아이는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혈액투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투석을 한 번 할 때마다 혈액투석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특수 카테타를 설치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마취가 필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안 하면은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마취를 해서 투석을 진행을 3일간 했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콩팥에서 요독소 수치가 대표적인 비유인 크레아틴이라는 수치예요. 여기 보시면 정상이 1.4까지인데 5월 27일에는 10.1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강아지에서는 5.0, 6.0이 넘으면 경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요독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오줌을 못 싸고 상태가 정말 핍뇨 상태가 되면서 위험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굉장히 급성적인 신장 손상이었다는 점에서 혈액투석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아이는 혈액투석 후에 확연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는 추가적인 수액처치를 통해서 3일만 혈액투석을 하고 어느 정도 떨어진 게 확인됐었기 때문에 안정기까지 수액처치를 해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